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내 안에 썸통 있다. 내 안에 썸통 있다. 하트 하트. 형, 그것도 옛날 드라마라니까 이제. 찜통 같네요. 거기 넣으면 되나요? 예, 어떤 네. 거죠, 순씨? 저쪽에 남녀 각각 4개의 썸통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한 명씩 이동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의 썸통에 예. 본인의 하트 배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도티 씨부터 네. 분위기 좋았어요. 분위기 좋았어요? 아, 좋았나? 아, 그래요? 아, 아 네. 아, 견제요? 오. 노준 씨가 첫인상이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. 매력적이시고 귀걸이도 너무 예쁘세요. 갑자기 주은 네. 씨한테 고백을 해요. 성함이 본명이 저 나희선, 빛날희 착할선. 어, 저도 착할선. 안선미 씨가 제일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달까? 아 이게 아무도 안 넣었으면 좋겠다. 이거 센터에 넣어야지. 어색해. 어. 와. 짧지만 또 정이 드는 것 같아서. 오케이. 아. 아, 떨리네요. 네. 첫인상은 안선미 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단아해 보이셨어요. 굉장히 좀 차분해 보이시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여성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오세요. 어, 저 가도 되는 거예요? 네. 가서 연락하면 돼요? 혜빈 님이 말이 좀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떼? 그냥 힘으로. 힘으로요. 배려를 이미 갖고 있죠. 희철 씨, 아. 뭐 하세요? 아니, 던지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. 아, 던져서 안 들어가요? 갔다 와요, 빨리. 빨리 가주세요. 아, 나 너무 긴장돼, 어떡하지? 아, 이게 진짜 하니까 너무 다르다. 한국무용이라는 게 굉장히 신세계였죠. 이런 스타일. 세상에. 운전하시는 거 좋아한다고 솔직히 봤는데. 혜빈 씨 이제 대놓고 이제 저한테 희철 씨 카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, 아직 말을 안 해본. 자 이제 우리 썸남 분들은 그렇죠.